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소름돋는 질문 TOP5. 여러분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다 물어볼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지금은 유튜브에 검색하면 웬만한 정보는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유튜브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지식인에 질문을 하곤 했죠. 우리나라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는 만큼 지식인에도 수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그 중엔 재미있는 답변을 따라 웃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떨 땐 소름 돋을 만한 내용 의 섬뜩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름돋는 지식인 질문들을 알아볼 건데요. 이미 너무 유명한 라조유 기사의 괴담은 제외했습니다. 5위 일본어 좀 해석해주세요. 2006년 3월 8일 허그스파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유저가 일본어 해석을 부탁하는 글을 지식인에 올리게 됩니다. 해당 유저가 질문한 글은 꽤나 길게 일본어로 적혀 있었으며 이 글의 마지막엔 해석해준다면 내공을 주겠다고 쓰여 있었죠. 그리고 1일 뒤 한 유저가 글의 모든 내용을 한국어로 해석한 답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끔찍했는데요. 이 책의 내용엔 사람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위험하게 자세한 방법은 말하지 않겠지만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이 서술한 방법의 고통의 크기, 걸리는 시간, 보기 흉한 정도, 임팩트 등을 5단계로 나누어 점수까지 매겨놨죠. 실제로 철멍멍이 읽어보니 내용이 상당히 끔찍하고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직접 해석해준 답변자는 일본어를 해석하는 내내 걱정이 되었는지 글의 맨 밑에다 한마디를 적게 됩니다. 단순히 알고 싶다 하기에 알려주었으나 내용은 참 바르지 않으니 읽고 나서 아무런 영향도 자극도 받지 않길 바래요. 이후 해당 답변글을 채택한 허그스파는 이런 말을 남기게 되죠. 최고! 일본에 희한한 책이 있다길래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 걱정 마시길.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 질문이 잊혀질 때쯤 2008년 1월 29일에 허그스파의 블로그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옵니다. 글의 제목은 Knocking on Heaven's Door. 이 글은 지식인에 직접 질문을 올렸던 허그스파의 친형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중요한 내용만 부분 부분 읽어드리면 2006년 3월 20일 미스터 블로그 천국으로 가다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그런데 내 동생이 블로그를 하고 있을 줄이야. 아무튼 이놈 갔다 결국. 그리고 난 어제 그의 블로그에서 그의 글들을 볼 수 있었다. 태어나서 쭉 한 집에서 살면서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미스터 블로그의 속마음이 블로그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더라. 이놈 완전 천재였는데 전교 1등을 놓치질 않았다. 아무튼 고등학교 입학 때 되니까 갑자기 학교를 안 가겠단다. 대체 왜 그러는지 그때는 몰랐다. 그 뒤로 집 밖에도 잘 안 나가고 생활 패턴이 엉망에다가 무언가 씌인 것 같아서 정신병원도 가봤다. 난 학교 다니고 고3이라 집에도 잘 안 있고 친구놈들하고 여자친구랑 놀거나 그랬지 제대로 신경 써준 기억이 거의 없다. 호적상으로만 형이란 나란 새끼. 공부 욕심이 없어서 별 역 같은 대학교를 넣어도 다 떨어지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재수, 엄마의 설득에 의한 기숙사 학원, 옌병, 내가 가면 안 됐다. 난 그놈 옆에 있어야 했다. 똑같은 형이라도 지금 돌아보면 은근히 내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 망할 놈의 기숙사에 한 달 가까이 살던 어느 날 벌어진 엄청난 일 멍하더라. 전화 받고 기숙사에서 택시 타고 나와 장례식장으로 갔는데 진짜 있더라. 미스터 블로그의 사진. 아무튼 그렇게 2006년 3월 22일 그 새끼 갔다. 친형의 이야기에 따르면 2년 전 지식인의 일본어 해석을 부탁하고 나서 2주 뒤 그의 동생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성적이 매우 좋았으며 대학생들과 대화를 해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논리정연한 아이였다고 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학교폭력과 우울증에 시달린 나머지 학교를 자퇴한 후 1년간 방 안에서 컴퓨터만 하며 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또한 허그스파의 블로그에는 사건이 발생한 날까지 여러 글이 올라왔는데요. 누가 날 좀 사랑해달라는 글, 과연 첫사랑이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글 등 인생의 마지막 기로에 서 있는 그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4위, 돼지의 어느 부위일까요? 2016년 6월 11일 네이버 지식인의 괴상한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돼지의 어느 부위일까요? 국밥 먹다가 발견하고 찍은 사진인데 내장 부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진을 바로 뜨게 하고 싶은데 찍어놓은 사진밖에 없어서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보시고 어느 부위인지 알려주세요. 눈썹인 것 같은데. 그리고 같이 올라온 두 장의 사진. 사진에는 사람의 눈과 비슷한 부위가 찍혀 있었으며 마치 그 위에 속눈썹이 붙어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때 인육국밥이라는 괴담이 떠돌았다고 하죠. 일부 네티즌들은 그저 돼지털을 잘 못 벗겨낸 것 같다 말하는데 과연 이 고기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3위, 엘리베이터 추락하는 꿈 해몽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딘가에서 떨어지는 꿈을 자주 꾸나요? 저는 지금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자주 꿉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하는 꿈을 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섬뜩합니다. 글을 살펴보면 엘리베이터에서 친구랑 타고 있었고 1층을 눌렀습니다. 잘 내려가다가 딱 1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13층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더니 갑자기 최하층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당황해서 안전봉을 잡고 추락에 대비하려 했지만 자세가 안 잡아지더라고요. 추락 후에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니까 5시네요. 형 고3임에도 솔직히 좀 공포스러웠던 꿈이라 해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한 유저가 답변을 달게 되죠. 엘리베이터 추락하는 꿈은 13층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 1층을 눌렀는데 13층에 올라갔다가 최하층까지 곤두박질 쳐진 꿈은 신분이 하락하고 이름과 명예가 실추되는 꿈입니다. 그런데 2주가 넘게 지난 뒤 해당 질문자는 추가 질문란에 또 하나의 글을 올리게 됩니다. 반쪽짜리 예지몽인가 봅니다. 글을 올리고 일주일 뒤 월요일 엘리베이터의 전원이 잠시 내려갔고 그 다음 주 엘리베이터 불이 거의 다 나갔었네요. 사진을 올리고 보니 층수도 이상하네요.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 글 한번 올려봅니다. 질문자가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하는 꿈은 나중에 자신이 탄 엘리베이터의 전원이 잠깐 꺼질 것을 예언한 예지몽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지 내부가 굉장히 어두웠으며 층수는 2, 1층에서 올라가는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자세히 본 어느 네티즌은 놀라운 답변을 하게 되죠. 2위, 1859년생이면 무슨 띠인가요? 2015년 3월 4일, 네이버 지식인의 굉장히 엉뚱한 내용의 질문이 올라옵니다. 1859년생 친구가 있습니다. 띠에 맞춰 마스코트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요. 오늘 새벽 3시에 집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띠가 무슨 띠인지 알면 그 동물 마스코트를 사서 목에 걸어주려고 합니다. 급해요. 이 질문을 보면 2015년에 살고 있는 사람이 1859년생 친구가 있다고 하며 새벽 3시에 집에 오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선 150살이 넘는 친구가 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보통 친구를 만날 때 새벽 3시에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새벽 늦게 만난다 해도 새벽 3시는 아주 애매한 시간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귀신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은 새벽 1시에서 3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질문에 단 하나의 답변이 달렸는데요. 양띠입니다. 딱 필요한 대답만 단호하게 한 답변자는 다름 아닌 무당이었습니다. 과연 질문자가 말한 1859년생의 친구는 누구일까요? 새벽 3시에 찾아온다는 그 친구는 아무래도 살아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위, 시간을 볼 때마다 44분을 봅니다. 2009년 4월 15일 네이버 지식인의 어느 여성이 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시간을 보면 44분이 보였습니다. 4는 동양에서 불길한 숫자라고 인식되잖아요. 그런 현상이 정확히 언제부터였냐면요. 애기 아빠하고 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그 사람의 매일 지속되는 습관적 음주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이유 없이 부부관계도 거의 안 하고 각방을 쓰는 무미건조한 생활이 계속되다가 언젠가 제가 견디지 못하고 4살 된 애기를 얻고 집을 나와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어요. 애 아빠가 이혼을 안 해줘서 그렇게 별거 생활을 해오다가 어느 날 다른 한 사람을 만나 잠깐 사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이 시간을 보면 자꾸 44분을 본다 했고 언젠가부터 저도 똑같이 44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이랑도 마음이 맞지 않아 헤어지게 됐는데 저만 계속 44분을 봅니다. 핸드폰을 꺼놨다가 갑자기 켜고 싶어서 켜보면 10시 44분일 때가 있고 새벽에 시간을 보면 정확히 4시 44분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땐 벨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요.
같은 환청이 들려 저도 모르게 시간을 보면 또 44분이기도 하죠. 이런 생활이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요즘도 44분을 보는 현상은 여전합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지긋지긋한 44분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한 여성이 44분이라는 시간에 갇혀 헤어나올 수 없다는 듯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 만약 여러분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계를 볼 때마다 44분이면 꽤 무서울 것 같지 않나요? 마치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조종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어느 네티즌이 답변을 달게 되죠. 44분이라는 것은 똑같은 24시간 중 하나입니다. 1분도 13분도 44분도 모두 60분이라는 1시간 안의 숫자일 뿐입니다. 괜히 44라는 숫자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서 그렇지 시간은 시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시계를 볼 때마다 7분을 본다면 그저 60분 중에 한 숫자인 7분을 본 것일 뿐이지 행운을 상징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실생활에 좋게 활용해보세요. 예를 들어 41분 부터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는데 이때쯤이면 44분이겠구나 하면 끓이는 걸 멈추시고 드시면 되고 지금이 4분인데 40분 뒤에 드라마가 시작하면 이때쯤이면 44분이겠구나 하며 TV를 켜신다든지 힘내시고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질문 작성자가 44분만 보게 되는 것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활용하라는 답변자의 충고. 해당 여성은 답변이 고마웠는지 채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녀는 답변의 댓글로 또 한 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답변 채택률도 정확히 44.4%네요. 정말로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철망몽이었습니다.